어부가 나오는 꿈은 상당히 행운스러운 꿈으로 여겨집니다. 이 꿈은 행운, 풍요, 부유함 등을 상징합니다. 이 꿈은 자신이 무언가를 잡고자 노력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으며 자신이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그것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이 꿈은 당신의 인생에 새로운 시작이나 변화가 있을 것임을 암시합니다. 이 변화는 당신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꿈은 당신이 어떤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와 위험에 대비하고 대처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꿈은 당신에게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줄 것이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음을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더불어 이러한 행운과 부유함을 실제로 이루기 위해서는 노력과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부의 꿈의 기본적인 의미. 어부의 꿈은 흔히 수고를 덜어주는 길이 없는 일상 속에서 탈출하고자 하는 욕구와 함께 나타나는 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꿈은 인생에서 새로운 시작이나 변화를 바라는 마음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또한 노력과 투자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상징합니다. 어부의 꿈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열망을 나타내며 그로부터 얻게 될 보상을 상상하며 긍정적인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꿈을 꾸었다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며 결국에는 그 노력이 보상을 가져올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이 꿈은 또한 자신의 삶에서 더 큰 의미를 찾고자 하는 욕구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꿈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더 깊이 탐구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데 필요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부의 꿈 상황별 대한 다양한 의미. 어부의 꿈은 흔히 긍정적인 상징으로 받아들여지며 다양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고기를 잡는 모습은 행운과 성공을 예고하는 조짐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부가 망해 빠진 물고기를 구출하는 경우에는 어려움을 극복할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꿈속의 상황이 부정적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부가 물고기를 잡지 못하거나 바다가 거칠어지는 상황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경고의 의미를 내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상황은 도전에 직면하거나 불확실한 시기에 대비해야 함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꿈에서 나오는 패턴은 단순히 개별적으로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바다의 상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잔잔한 바다는 안정적인 시기를 의미하고 거친 바다는 어려움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어부의 꿈은 결국 도전과 성공, 행운과 창의성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믿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꿈의 메시지를 이해하고 그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부와 함께 어업에 나가는 꿈. 이 꿈에서는 어부와 함께 어업을 하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는 순간들이 그려집니다. 어부의 모습과 언동, 그리고 주변 경치는 무언가를 깨닫고자 하는 욕구를 자아내며 새로운 도전에 대한 강한 용기와 의지를 발산합니다. 그러나 이 용기와 의지 뒤에는 자아의 내면에서 무엇을 찾고자 하는 의문이 숨어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예상되어도 도전하고자 하는 욕구는 우리의 성장을 이끌어내는 원동력입니다. 이 꿈은 우리에게 자신의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우리가 어떤 것을 원하는지를 다시 한번 고찰해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같습니다. 한편, 이 꿈은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거나 응석하는 것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스스로가 가장 믿을 만한 동반자임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며 마지막에는 스스로에게 도전하고 자신의 능력을 시험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고 스스로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이 꿈은 우리에게 그런 자신감을 찾아나가는 여정을 이끌어줄 수 있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함께 자연과의 대화를 통해 우리의 내면을 탐구하고 우리의 용기와 의지를 더욱 강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어부에게 어업을 배우는 꿈. 당신이 꾼 꿈은 매우 흥미로운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부에게서 어업을 배우는 꿈을 꾸었다면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을 겁니다. 이 꿈은 당신의 동기부여를 높여주는 반면 현재의 상황에서는 대담한 선택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부가 다양한 조언을 제공하는 장면은 당신이 주변의 조언을 귀 기울여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언을 통해 당신은 자신이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를 명확히 이해하고 조금씩이라도 실행에 옮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꿈을 토대로 당신은 목표를 설정하고 필요한 것을 찾아 배우며 주변의 조언을 듣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너무 어려운 것을 바라지 않고 조금씩이라도 진전이 있을 때를 기다리며 끈기 있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부에게 화난 꿈. 꿈에서 어부에게 화가 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내면적인 충돌이나 미완성된 부분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이런 꿈에서 중요한 것은 그 충돌이나 부족함을 인식하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우선 화난 꿈에서 어디를 수정해야 하는지를 알아내기 위해 자신을 면밀히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자신의 약점을 인식하기 어려워합니다. 이를 위해 비판적 사고와 자기반성을 통해 우리의 단점을 직시해야 합니다. 단점을 고치는 것보다는 장점을 더욱 부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큰 단점은 때로는 우리의 잠재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단점을 극복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직면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과 자기개발은 우리 현실 세계에서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함에 따라 새로운 기회와 성취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화난 꿈에서 얻은 힌트를 토대로 자신의 내면을 발전시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어를 잡아서 어부가 기뻐하는 꿈. 어부가 기뻐하는 꿈은 행운과 풍부함의 상징입니다. 물고기는 꿈에서 행운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으며 큰 낚시의 꿈은 자신에게 오는 행운과 금전적인 풍부함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양이 많을수록 방문하는 행운도 더 많아질 것으로 이 꿈은 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맹목적으로 돈을 탐내는 것은 피해야 하며 지혜로운 선택과 적절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 꿈을 통해 자신에게 행운과 풍부함이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상기시키면서도 노력과 계획을 통해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꿈은 노력과 기회의 결합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임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을 통해 이 꿈은 우리에게 희망과 동시에 현실적인 접근을 촉구합니다.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어부가 돌아오는 꿈.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어부가 돌아오는 꿈은 운이 좋지 않은 상황을 시사합니다. 현재는 큰 기회가 찾아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우리가 평소의 노력과 능력을 일상적인 일상에서 발휘해야 할 시기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어부가 슬퍼하거나 불편해 보인다면 이는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시기에 들어갈 가능성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전적인 손실도 예상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금전적인 지출을 삼가고 예산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신중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큰 성취를 추구하기보다는 차분하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우리가 현재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안정적으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자신의 능력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되 감정적인 안정과 금전적인 안정을 함께 고려하여 행동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어부가 되어 낚시에 나가는 꿈. 이 꿈은 모험심과 도전 정신을 자극하는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어부가 되어 바다로 나가는 모습은 우리의 자신감과 열정, 그리고 새로운 도전에 대한 용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는 우리가 새로운 시도를 위해 준비되어 있다는 의미를 암시합니다. 하지만 이 꿈은 우리에게 망설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메시지도 함께 전달합니다. 새로운 도전에 나서기 전에는 항상 불안과 두려움이 따라다닙니다. 그러나 이 꿈은 우리가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을 극복하고 우리의 목표를 향해 전진하는 용기를 갖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새로운 일에 도전하기 전에 충분한 준비를 하고 스스로에게 자신감을 심어줌으로써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꿈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누군가가 어부로 등장하는 꿈. 이 꿈에서 등장한 이 사람은 당신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그가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의 행동과 이야기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의 행동과 태도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가 직접 가르치지 않더라도
그의 행동은 당신이 인생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꿈은 당신에게 배울 점이 많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 당신이 인생에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그널을 놓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파악하고 그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꿈속의 이 인물은 당신에게서 무엇인가를 배울 필요가 있다는 암시를 담고 있기 때문에 얻은 인사이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많은 어부가 나오는 꿈. 당신의 꿈은 굳건한 노력과 휴식의 균형을 강조하는 소중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물고기를 잡으려는 어부의 모습은 목표를 향한 열정과 끈기를 상징하며 그 노력이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피로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이 꿈은 당신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음을 시사하며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자신의 몸과 마음을 쉬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꾸준한 노력은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휴식을 취하고 자신을 돌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도 함축되어 있습니다.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지 않고 도움을 청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일 수 있습니다. 어부의 꿈은 주로 액티브한 행동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계획과 준비가 필요한 액티브한 행동임을 강조합니다. 무계획적인 행동보다는 최소한의 계획과 준비를 통해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바다나 배가 나타날 경우 그 의미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 꿈은 당신이 힘든 상황에 직면하고 있지만 꾸준한 노력과 휴식의 균형을 유지하며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희망을 안겨줍니다. 이를 통해 당신의 꿈을 이해하고 그에 따른 행동을 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